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그 다방에 올리신 방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다방, 예. 네네. 어떤 거, 금액 어떤 거죠? 235요. 235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그 화이트톤 반지에 말씀하시는 거죠? 드디어 다방으로 처음 연락이 오네, 실명으로. 야, 저희가 허위 안 하고 실명으로 하는데, 지금 거의 한달 만에 처음 연락 주신 겁니다. 아, 다른 거 강화면 허위예요, 거기. 방송 새끼들. 진짜요? 볼수 있어요. 지금 오셔도 되고, 아무 때나 볼수 있어요. 아, 근데 혹시 네. 그 신대방이랑 네. 그 여기 또 신림역 있잖아요. 예. 그거는 실례. 걸어서 가능한가요? 걸어서 10분이에요. 10분이요? 왜냐, 제가 그 건물에 살아요. 아. 그래서 좀 저한테 좀 싸게라도 해준다고 한 거예요. 걸어서 10분 생각하면 돼요. 도보. 근데 반지층이라 저는 괜찮은데 이제 부모님은 반대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아, 그 확인 매물 말고 옆에 일반 매물 전화해봤자 다 없다고 뭐 입장할 거예요. 그거는 다 허위고, 집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반지하라면 당연히 좀 꺼려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건물 현관 도어락 따로 있고 와서 보면 그렇게 꺼려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문 막그 창문 쪽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그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막 쳐다보거나 그럴 일도 없고. 근데 그거는 없죠. 방범창은 있는 거죠. 방범창? 그거 이중 창문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창문을 열어도 불투명한 걸로 또한번 막혀 있어요. 창문 두 개고 또 하나 또 추가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 이거 깨진 그거는 아 상관없나? 문 깨진 거야? 어떤 문이? 화장실 문에 이렇게 뭐 주먹 창 같은 거 있어서. 아, 그런 거싹 수리됐을 거예요. 이게 사진이 그 제가 그 예전에 찍어 놓은 거라서 임대인 성격 좋아서 다 수리해줘요. 그러면 인터넷이랑 네. 저희 인터넷 연결이 다돼 있는 건데 네. TV 모니터는 제가 따로 해야 되나요? 모니터는 어느 집이든 거의 95% 이상은 TV는 없어요. 그러니까 TV를 사서 내가 꽂으면 유선은 나오는데 컴퓨터나 TV는 없죠. 혹시 이방 말고 뭐 다른 방도 뭐 있나요? 그 옆방이 있어요. 아, 옆방이요? 네, 근데 옆방이 거기도 더 작아요. 반지죠? 네, 옆방이 더 작아요. 이 방이 더 커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빨리라도 빼달라고 두개 나와서, 그래서 원래 500에 35인데, 그럼 내가 보증금이나 월세나 둘 중에 하나 깎겠다고, 그래서 싸게 지금 하나 한 거거든요. 그럼 532도 가능한 거예요? 500, 해줄게요. 어차피 내가 무릎 꿇어서라도 해줄게요. 아, 지금 그럼 다방 지금, 532도. 네, 첫 지금 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사니까 주인하고 친해서 제가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주인은 월세 많이 받는 걸 좋아하긴 하죠. 이 입장에서는. 아, 제가 근데 갔는데 이제 혹시 다른 근처 지역에 또방 가지고 아, 다른 거 보여주려면 제가 20개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을 거예요. 방은 많아요. 2층이면 바로 되는 건데. 아, 위층? 지상층이면 월세 10만 원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혹시 신대방역도 괜찮아요? 신대방역이요? 네, 신림역 말고. 네, 저는 그냥 신대방역에 지금. 500에 40으로 괜찮은 거 있어요, 500에 40. 540이요? 네. 그 관리비 해서 관리비 따로 한. 6만 원, 예, 네, 하고. 아, 내일 봐도 되나요? 아, 내일 봐도 되고, 오늘 봐도 되고, 새벽에 와도 돼요. 아무 때나 와도 돼요. 근데 이사가 언제예요? 이번 달? 28일까지라서 네, 지금 사는 데가 그냥 뭐 그쯤 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와요. 그리고 이거 확인 매물은 대표 아이디밖에 못해서 대표님 번호가 된 거고, 제가 올린 거니까 내가 내 핸드폰으로, 문자 줄게요. 그 유튜브에도 방몇개 지금 이제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블로그나 유튜브 보고 혹시 요거 괜찮다 한거 있으면은 내일 말해요. 같이 보여줄게요. 아, 그럼 링크로 문자 주세요. 링크나 뭐 그런 거다 넣어드릴게요. 잠깐만 핸드폰 잠깐 핸드폰 번호가
010. 알았어. 내일 오후 몇 시쯤에 와요, 그러면? 한 1시? 1시? 딱 좋네요.